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엄청 신생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년에서 이제 길어봐야 한 20년 되는 진짜 갓 태어난 신생학문인데요. 이 실험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석기,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어떤 유물을, 어떤 도구를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이제 복원해 보는 겁니다.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기를 만든다거나 뭐 그 밖에도 뭐 토기 제작, 뭐 움집 만들기, 뭐 가죽옷 만들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연천의 자그마한 박물관이었는데요. 그 박물관의 뭐라 그럴까요? 키워드라 그럴까요? 그 주제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선사시대. 이제 선사시대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이제 도전정신에 의해서 이제 석기를 몇 개씩 만들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실험고학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강에서 돌을 줍고, 저기 한탄강도 있는데요. 돌을 줍고 이렇게 돌을 깨면서 이제 박물관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게 석기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제 제작 방법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외국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독일의 실험고학자이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우선은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발로 걷는 행위, 직립이었습니다. 직립을 하게 되고 이제 앞발이었던 그 두 손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됐죠. 이 자유로워진 이 두 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구였는데요. 사람은 이제 맹수같이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이제 발톱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 때문에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구였는데요. 그 당시 만들었던 도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석기들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자그마한 이 돌멩이 조각, 박편이라 그러는데요. 이 격지라고도 합니다만 이 자그마한 이 돌 조각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머나먼 우주까지 이제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그 지식의 원동력이 이 자그마한 이 돌 조각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이제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런 조그마한 돌 조각들을 이제 계속 1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이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이제 인류에서부터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는 저런 조그마한 돌 조각들이 나중에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제 사냥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깨는데 그런 것들이 귀찮아진 거죠. 귀찮아짐에 따라서 이제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좀 약간 사냥에도 쓰일 수 있으면서 이제 가죽도 벗기는, 고기도 써는 그런 스마트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먹도끼였고 이제 사냥에 쓰이면서 이제 만능 도구다, 구석기 시대 만능 도구다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먼저 만든 이제 주먹도끼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먹도끼의 모양은 위에는 뾰족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위에 뾰족한 이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두날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사냥을 할 때 사용되고 이제 옆쪽에는 양날을 뗀 이런 돌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가죽이라든가 고기를 썰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자그마한 이 돌 조각에서 이렇게 이 커다란 이제 만도가 나올 때까지 한 10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도구의 이제 발달하는 과정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도구는 점점점점 작아지고 이제 두뇌는 점점점점 커지게 되죠. 이제 도구가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의 뭐 안 보이는 그 나노 기술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석기를 한번 직접 한번 깨보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오! 어이구. 산산조각이 나오네. 이럴 줄 알고서 돌 한 개를 더 가져왔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한 번 친 여기에서 이제 돌이 딱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이제 첫 번째 도구가 이 박편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점점 더 도구가 주먹토끼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했어. 엄청 잘 깨질 돌을 가져왔는데 점점 더 주먹토끼의 모양이 나와가죠? 이제 주먹토끼 만들기 전에 우선은 여기 한쪽 날, 이 한쪽 날만은 줄곧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쪽 날의 특징이 쓰다 보면은 물러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원석재의 기본 날인 이 양날을 통해서 아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주먹토끼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주먹토끼 모양이 얼추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석기를 만들게 됐는데 이 주먹토끼라고 하는 게 그냥 일부러 두들겨 깨가지고 만드는 석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쪽을 친 다음에 다음 쪽을 치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이제 추상적인 사고가 이제 얼추 섞여 있어야지 그런 완벽한 주먹토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말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지 이제 뭐 감에 안 닿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시간인데요. 오메이트. 잠깐만. 네, 이렇게 이런 주먹토끼라든가 이런 석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무도 잘라보고 이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고고학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실험고고학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학년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실험고고학 전용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이제 체험 박물관인데 이렇게 주먹토끼를 깨거나 아니면 운막을 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토기를 만들듯이 그런 실험고고학 전용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의 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석기를 깼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